우썹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이에요. 워우.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도 랩비의 리액션 비디오를 계속 해 볼 텐데, 어제 지더키의 비디오가 올라갔고, 지더키 비디오 다음으로 아마 이분 리퀘스트가 무지하게 많았어요. RT입니다, RT. RT도 세미파이널에 올라갔죠. 이 곡 이름이 야바오비엑이라고 발음을 하던데, 해석을 해보니까 해석이 제대로 안 돼요. 이 번역 프로그램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댓글 반응을 보호하면 약간 그거 있죠? 약간 bad boy, 나쁜 남자가,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잘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나쁜 남자, bad boy가 여자들을 이렇게 훅업하는 그런 내용의 가사라고 추측이 됩니다. 아마 맞는 것 같아요. 대충 내용을 보니까 전부 여자와 어떻게 relationship 하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플레이어의 모습이 조금 많이 볼 수 있는 비디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약간 껄렁껄렁한 느낌도 있고 좀 nasty한 느낌을 좀 보여주는 RT의 퍼포먼스가 될 것 같습니다. 저 아직 이거 안 봤어요. 안 봤기 때문에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가사를 못 찾아가지고 해석을 못했어요. 그냥 댓글에 있는 내용만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야, 약간 이거 분위기가 빅3보이? 빅3보이 바이브가 조금 있는 것 같아. 아니 이런 거 방송에 나와도 되나? 한국은 많이 개방적이긴 됐는데 근데 방송 수위가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느낌들이 있어가지고 방금 저 장면은 아마 못 나왔었을 수도 있어요. 약간 그 전반적인 바이브의 영향을 빈지한테 많이 받은 것 같아. 빈지 느낌이 보여요. RT한테 자꾸. 완전 리얼 플레이어네. 플레이어네요, 플레이어. 제가 말하는 플레이어가 뭔지 알죠? 하은 섹시 베이비. 아, 뜨겁네 분위기가. 아, 클럽 가고 싶어. 랩비엣에서 경연곡 들은 음악 중에 예, 나이트클럽을 가고 싶게 만드는 음악인 것 같아요. 아, 이거는 RT뿐만 아니라 양 옆에 여자 댄서들이 비중이 엄청 높은 것 같아. 이걸 보는 시청자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제가 퍼프데디 이야기를 비디오마다 자주 하는데 이렇게 앉아있고 막 댄서들이 있고 이렇게 흐느적대는 모습이 다 약간 좀 퍼프데디의 그런 아우라처럼 보이긴 해요. 자, 맞습니다. 빈지가 되게 좋아하대요. 약간 빅3보이의 리믹스? 빅3보이의 파트 2 같은 느낌이 드는 예, 비트였어요. 톨리버가 만들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예, 배보이가 여자들과 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느낌은 있는데 약간 빈지의 바이브처럼 약간 좀 그래도 세련미를 잃지 않으면서 막 더럽지도 않고 좀 절제되면서 약간 그거 있죠? 예, 그런 느낌이었어. 재밌네요. 재밌어. 이제 소위 말해서 나이트클럽에서 즐길 수 있는 음악의 퍼포먼스를 하려면 확실히 여자 댄서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자 댄서들이
양옆에서 분위기를 좀 핫하게 만들어줘야 반응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어우, 저는 아까, 여자 댄서분들,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섹시한 것 같았어. 진짜. 배드보이가 여자들과 훅업 해가지고 친밀감을 쌓는, 예, 그런 퍼포먼스를 본것 같아서 재밌네요. 이거는 좀 지더키의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웠다면, 이 RT의 느낌은 좀 약간 릴렉스하고 다들 좀 즐기고 신나게 춤출 수 있게 만드는 음악을 가져온 것 같아요. 이런 음악도 있고 저런 음악도 있어야죠.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